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장에서 공생애를 이제 마감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아주 극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해오시던 그 모든 사역을 또 모든 가르침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여리고에 들어가시다가 세리인 삭개오를 발견하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죠. 근데 그 삭개오를 발견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시고 또 너의 집에 가서 내가 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감격했고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를 속인 바가 있으면 그것의 네 배로 갚겠다고 회개의 실천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를 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잃어버린 자를 찾은 것이라고 기뻐하셨지요. 이어서 열 문화를 열 명의 종에게 나누어 주고 멀리 다녀오는 주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결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것, 즉 달란트라고 우리가 흔히 쓰죠. 이 달란트 혹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에서는요, 누가복음 비유에서는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자신을 반대했던 자들을 처형하는 장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심판의 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 그것도 시사해 주는 듯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뭇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되십니다. 이 기록은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사람들의 환호,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호산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호산나라고 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앞에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던 바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릴 때 사용했던 말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주일, 즉 종료주일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 또 환전상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해 여기고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꾀하게 된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즉답을 피하시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바로 그 죽임을 당하는 아들이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앞날을 예고하시는 거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요. 바로 그 과정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유명한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문현답이라고나 할까요? 그 현답에 놀란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께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과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큰일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소망을 이어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가정과 자녀가 잊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사회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의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불리게 하옵소서. 공의를 존중함으로 시비가 없으며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정의라는 잣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상처를 주는 무례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공의라 말하며 이웃을 정죄하고 실족해 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자녀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먼저 있게 하옵소서. 비진리와 불의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으로 담대히 맞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화해하며 용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삶이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늘 자신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아 악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구별된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와 평강의 가치를 높이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